지금 도로 위에선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든 이들 배달원.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해 평균 1,000명의 배달원이 다치고 31명의 배달원이 죽고 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전투콜을 아십니까? 어디쯤에 사고는? 사고는 여기 바로 앞에서 저기 사거리 중앙에서 났고요. 아.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 직진 신호가 지금처럼 이제 직진 신호였다가 네. 직진 신호가 꺼지면 이제 좌회전 신호였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좌회전하는 차량들 사이로 쏜살같이 내달린 한 차량 그대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그러면은 뭐 브레이크도 밟고 비상등도 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멈추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요. 뺑소니였습니다. 곧바로 추격에 나선 목격자. 또 한 차례 사고를 내고서야 붙잡힌 가해 운전자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왜 도망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오히려 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왜 따라오냐고.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가해 운전자는 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걸까요? 이 사람이 이제 변명하기를 그때 이제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법 도주치사 그다음 도주치상 다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난폭운전까지 기소가 됐어요.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호출혈이 좀 심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은 심장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면서 갔었고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일하는 중이었다는데요. 배달 오토바이였으니까. 배달 업체 소속인데 거기하고 계약해서 이제 오다가 복귀하다가 도로 위로 나온 배달원들은 늘 사고 위험이 따릅니다. 한 건의 배달에도 목숨을 건다는 이들 대부분 청소년과 청년 배달원들입니다. 또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해서 오토바이를 못 보고 이제 친 거죠. 피해자는 10대 정도 보이는 이제 배달 오토바이였는데 상황을 보고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 불렀고요.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배달이 급증하면서 사고가 더욱 빈번해졌다는데요.